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 파월 의장의 뭐 입에서 밝혀졌듯이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는 걸로 네. 시장이 지금 뭐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파월 의장의 그 언급 내용을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 네. 물가가 조금 뭐 평탄화되면 즉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75BP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아, 전제가 있었군요. 네, 역으로 뭐 물가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 연준의 네.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뭐 언제라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은 뭐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뭐 되짚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주 나오는 뭐 4월 물가라든지 또 다음 달 또 5월 물가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준은 뭐 6월, 7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0.5% 포인트씩 빅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되고요. 예. 그렇다면 뭐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정책 금리가 2.5% 2.25에서 2.5% 네.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바라보고 있는 중립금리거든요. 경기를 해치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는 게 11월 정도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네. 조금 뭐 천천히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중립금리는 2.25에서 2.5% 정도인데 11월 정도면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의 물가 불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뭐 조금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게 현지 시간으로 11월 수요일 뭐 물가 지표가 됐겠고요. 예. 소비자 물가는 지금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1% 전년 동월 대비. 네. 지난달 물가가 8.5%였으니까 조금 차분해질 거다. 그리고 전월비로도 0.2%. 지금 3월 달에는 그 2월 달 전월 대비 1.2% 올랐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만 나온다면 뭐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을 뭐 조금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가의 조금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달 물가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사실은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정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물가를 높였던 요인들이 조금 그 서비스 관련된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름값, 휘발유 네. 값이 18.3%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에너지 비용도 10.2% 올랐고요. 그러니까 3월 달 물가가 이런 것들이 물가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4월 달 물가는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면 시장이 물가 정점을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밝힌 대로 네. 물가 정점이 이제 드디어 왔구나라는 안도랠리가 조금 시장이 조금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만 나와준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준의 이런 긴축들이 또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연준도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경기를
부추키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뭐 조금 말이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고요. 네. 그래서 경기를 뭐 조금 누르기는 하겠지만 통화 긴축이, 금리 인상이 또 그냥 양적 긴축이 하지만 연착륙을 끌어내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연준의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연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예. 사실은 안 가본 전임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가가 이렇게 높은 경우도 지금 한 40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내지는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금리 레벨이 한 2.5% 정도로 보니 우리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고용 지표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 명당 지금 거의 두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정도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다 흡수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그리고 타이트한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올해까지는 리세션은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의 연속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조금 안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립금리와 타이트한 일자리를 감안하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시기상조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FOMC 회의 이후에 안도렐리라고 그랬죠. 뭐 하루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상승을 다 반납을 했는데 네. 앞으로 증시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또 여전히 저는 뭐 좀 변동성 장세가 물론 지난주처럼 네. 아주 뭐 극단적인 변동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널뛰기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기에는 최근에 2분기 기업 실적에서도 조금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시장, 특히 지난주에 뭐 미국의 무역 수지에서도 밝혀졌듯이 수출이 조금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수요가 유로존도 경기가 안 좋고 또 신흥국도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희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은 나스닥 기업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52주 최고가 대비 50%나 떨어져서 지금 S&P 500 PER이 17.5배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 23배에서 낮아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상 이익이 계속 깎이면 좀 불리해지겠지만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앞서 말씀 나눴듯이 경기의 침체 시기는 조금 더 지연되고 이렇다면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좀 단기 이벤트, 단기 경기 지표라든지 뭐 이러한 단기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만 있는 그러면서 실적을 조금 꾸준하게 내는 기업들은 뭐 저점을 높여갈 거고 실적이 실망스러운 종목들은 저점을 또 아래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편차가 큰 그런 장세가 2분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당분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편차가 큰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내일 드디어 이제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열리게 되면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가장 좀 이렇게 기대하는 키워드가 예. 초격차 전략 기술. 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그 100여 개의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 제일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볼 만한 것은 새로운 정부의 어쨌든 산업 정책. 왜냐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조금 추세거든요. 예. 각국 정부가 나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공장을 조금 반도체 저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이렇듯이 전 세계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선점 육성 이런 산업 정책에 앞다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정부가 조금 우리나라 성장 산업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새로운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필요한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뭐 여전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예. 보수적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여전히 고공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주 그리고 금리가 계속 어쨌든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보다는 PR이 조금 낮은 주식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뭐 연말이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아니고요. 어쨌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가치주 혹은 안정성장주 카테고리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을 피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장주, PR이 조금 차분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을 계속 견제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주, PR이 낮은 안전성장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되는 종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